경기 불황을 타파하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역시즌 마케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구스다운부터 퍼점퍼까지 고가의 겨울 상품을 반값 이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 알뜰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백화점과 TV 홈쇼핑 등 유통업계는 한여름의 겨울 상품을 파격가로 선보이는 역시즌 마케팅으로 소비 심리 점화에 나섰습니다. 월드컵 특수도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올해는 역시즌 마케팅을 예년보다 1, 2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최근 소비 침체로 인해 백화점은 예측이 정체를 보였는데 한 발 빨리 겨울 상품을 선보인 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겨울 상품은 물론이고 여름 신상품들도 덩달아 매출이 올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6월 초부터 녹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해 총 150억 원 규모의 겨울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역시즌 행사로 롯데백화점의 아웃도어 매출은 24% 증가했고 최근 3개월의 매출 증가율 또한 훌쩍 뛰어넘으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홈쇼핑 업체들도 역시즌 상품 판매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월드컵 한국전이 펼쳐진 지난달 23일 여성용 오리털 점퍼와 기모 팬츠 등을 편성해 프라임 시간대에다 볼 수 있는 분당 1천만 원의 주문 금액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객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한여름에 선보이는 겨울 패션위의 특가 상품 등 지난 시즌 재고 상품들뿐 아니라 선기획한 기획 상품들까지 시즌을 넘나드는 다양한 역시즌 개념의 상품들을 계속 선보일 계획입니다. GS샵도 지난 2일 진도 밍크코트 9개 품목을 30% 이상 할인 판매해 1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픈마켓인 11번가도 이달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역시즌 상품 제한전을 열어 프리미엄 아우터인 몽클레어 겨울 패딩 8종을 최저 40만 원대에 판매했습니다. 이같이 유통업계가 역시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겨울 시즌 동안 쌓인 재고 상품의 소진과 소비 심리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을 거스르는 역시즌 마케팅을 여름 세일의 중심으로 내세운 유통가들이 알뜰족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